그러면 저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재미삼아서 사주팔자를 보잖아요. 네. 그게 진짜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? 그러니까 운명은 사실 정해지진 않았어요. 오. 누나가 이렇게 생년월일을 적어주셨어요. 예, 예, 예. 이게 전국에 한 50명, 60명이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래요? 근데 다 똑같이 살진 않아요. 오, 그러니까. 맞아, 맞아요. 네. 일단 그게 이제 세 가지의 왜곡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 팔자가 다 다르세요. 그 가정 환경이 다 다르고. 그렇지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렸을 때 조금 부모님이랑 일찍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떨어지는지 부모님 환경에 따라 달라요. 허허. 가정 환경이 좋아서 외국에 유학을 갔는지 부모님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하셔서 이제 혼자 떨어져 나가는지 이런 환경이 예, 환경이 중요한 건데 이게 더 재밌는데요? 누가 1차선을 타느냐, 누가 갓길로 달리느냐 살아가면서 누구와 또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. 아, 그렇죠. 두 번째 왜곡은 이제 배우자. 배우자! 그러니까 배우자.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세 번째는 이제 자식. 근데 정말 배우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왜냐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내 그 다음 자식이 태어나는 거니까. 그래서 언제 결혼할지 봐야 됩니다. 언제 결혼할지 저 맞춘 거 정답 좀 나오는 거고요. 언제 결혼할지